오늘은 건강하게 든든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연어 포케 소개해 드릴게요. 정말 쉽고 간단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. 먼저 소스를 만들어 주시는데요. 간단하게 했어요. 간장, 설탕, 식초만 넣어서 만든 건데 재료를 한 볼에 넣고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잘 섞어 주시면 되세요. 연어 포케는 솔직히 재료만 준비되면 거의 90% 완성이거든요. 먼저 중요한 재료인 연어를 좀 큼지막하게 깍둑 썰기 해주세요. 포케라는 게 하와이 말로 자른다는 의미거든요. 그거는 모든 재료를 그냥 다 잘라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세요. 양파는 반개 정도 사용했고요. 연어 포케에 들어가는 양파는 정말 얇게, 되도록이면 얇게 채 썰어주세요. 이때 칼을 이렇게 직선으로 말고 약간 사선으로 넣으면서 채 썰면요. 양파를 놓아줬을 때 양파가 막 사방팔방 놓아지는 게 아니라 되게 가지런히 이쁘게 놓아지거든요. 사선으로 얇게 채 썰어주세요. 오이는 껍질, 뭐 베이킹소다나 소금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슬라이스 해줬는데요. 전 약간의 칼집을 내서 모양을 좀 더 내줬어요. 홈플러스에 1990원 하는 방울토마토 샐러드가 있어요. 그 팩 사와서 샐러드 채소는 씻어서 물기 빼놓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줬어요. 반숙 달걀이 필요한데요. 이건 뭐 생략해도 되지만 있으면 더 맛있고 좋거든요. 든든하고 반숙 달걀하는 건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우선 반숙 달걀을 반으로 갈라서 준비해주세요. 연어 포케 만들 그릇에 샐러드를 골고루 올려주세요. 여기에 깍둑 썬 연어 있죠? 그거를 이렇게 저처럼 한쪽에 예쁘게 올려주세요. 채 썬 양파도 올려주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양파가 가지런히 이쁘게 놓아지죠. 사선으로 채 썰면 되세요. 슬라이스한 오이도 좀 가지런히 예쁘게 놓아주시면 더 좋아요. 스위트콘 넣어주면 식감이 진짜 좋거든요. 스위트콘 물기 빼서 올려주시는데 저는 무가당 스위트콘 작은 거 한 통 다 사용했어요. 반숙 달걀도 올려주시는데 뭐 이 자리에 놨다가 저 자리에 놨다가 다 해봤거든요. 그냥 원하는 자리에 예쁘게 놓아주시면 되세요. 방울토마토 슬라이스한 거 올려주시고요. 여기에 정말 제가 중요한 재료, 정말 추천하고 싶은 재료가 있어요. 찰흙미를 밥 짓는 것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익힌 다음에 식혀서 올려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현미밥보다 더 맛있어요. 이 재료는 정말 꼭 한번 넣는 거 추천드릴게요. 만들었던 소스 골고루 뿌려주세요. 여기에 크래시드 레드페퍼 뿌려주고 그 다음 파슬리가루 솔솔솔 뿌려서 마무리 지었어요. 정말 맛있고 든든하고 진짜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. 아! 찰흙미 잊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.